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안성열입니다. 17번째 보실 한자는 장인공자, 일공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한자, 중국의 번체자, 간체자를 한꺼번에 부호적으로 숨은 뜻으로 또 말씀 원리적인 해석으로 보고 계십니다. 같이 보시는 목차상으로는 저희가 16개 한자를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 다 보셨습니다. 이 천지인의 삼한자, 그 다음에 창조 원리의 사한자, 움직임의 원리의 세한자, 그 다음에 이 일회계의 기본 부수 한자들로 만들어진 이 6개의 한자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17번째 한자, 장인 공자입니다. 색인 목차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7번째 한자도 역시 이미 배우신 두 개의 한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 한자의 결합입니다. 부수가 부수를 만들죠. 수많은 한자들이 이 10개의 일회계 부수 한자에서 부수로서도 만들어지고 기타 이제 한자의 기본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요. 기본 구성 요소가 거의 다 일회계 한자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회계 한자 10개만 아셔도 수많은 한자 한자의 한70% 이상이 일회계 한자 10개에서 다 도출이 부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적으로, 부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의미로, 숨은 뜻으로 이 한자를 해석하면 10개의 일회계 부수 한자의 그 능력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여행을 사천자까지 1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하나하나 매일 조금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장인 공자, 일 공자는 삼액의 부수 한자입니다. 두 개의 글자의 결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한국과 중국의 한자가 똑같이 생겼죠. 부수는 214자인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한자, 대만의 번체자죠. 한국의 한자와 대만의 번체자는 한97% 정도가 똑같으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중국어는 중국 대륙에서 쓰는 표준어죠. 간체화 되어 있는데 2235자가 간체화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보시면서 다 부호적으로 그 의미와 성조의 원리에 적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장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일꾼이죠. True worker. 그다음에 일이라는 건 이제 work이고, 중국어 발음은 중국어 한어병음 성조까지를 포함한 발음은 꽁, 꽁, 일성입니다. 일성. 이 장인 공자를 보면 이제 천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죠. 숨은 의미, 두의자의 숨은 의미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서 잇는 뚫을 곤 이을 곤자죠. 천지인의 세 번째 한자, 사람을 뜻하는 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 잇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즉 진정한 장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 일, 일꾼, 장인, 장인의 솜씨, 직업, 그 완성된 결과물, 작품, 노동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한국과 중국의 사전에 남아있는 의미고요. 이 진정한 의미, 숨은 뜻이 중요하죠. 장인 공자가 들어간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그 한자의 의미가 해석이 될수 있지만, 숨은 의미, 숨은 의미를 이 성조의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조의 원리까지를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시려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면, 여러분 한자 배우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이 장인 공자에는요, 진정한 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숨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죠.
토기장이라는 거는 장인 중에 하나거든요. 토기장이, 장인 중에 하나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권능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있죠. 이 하나님을 이 토기장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래서 숨은 의미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조가 왜 일성이냐? 이 장인 공자가 왜 일성의 성조값을 갖느냐는 거죠. 성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하단에 성조별로, 1성, 2성, 3성, 4성 성조별로 그 강의 링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진정한 장인의 마음과 일은 한결같이 신실하고 정의롭고 정직하죠. 정직하고 정의로우니까 1성입니다. 그래서 장인, 진정한 일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과 일이 어떻겠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릅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장인의 어떤 개념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 공자를 이런 개념값들로 해서 일성의 성조를 갖는 한자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꽁, 꽁, 일성입니다. 중국어 한자는요, 저희 한민족의 조상, 동이족, 노아의 후손이죠. 발견이 창제가 되었기 때문에,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자에는 당연히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표의 문자, 상형 문자죠. 똑같습니다. 한자하고. 그 글자 자획 하나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영어의 알파벳은 ABC 이렇게 나가는데, 뭐 A는 어라는, 뭐 하나라는 의미가 있지만 B나 C는 그 글자 자체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자에는 모양과 소리와 의미가 결합된 것이 상형문자, 표의문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공자는 하늘과 땅, 여러분 수문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어 있는 사람, 즉 진정한 장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장을 통해서 한국의 한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간체자, 문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자 바이블입니다.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쉽게 한국의 한자, 중국의 한자, 발음과 함께 통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